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평활도를 최고로 올려볼게요. 30. 그러면 내가 이걸 움직이고 놓으면은 천천히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짐벌의 수평을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슝슝 이렇게 슝슝 이렇게. 제가 일을 하는 날이에요. 저는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3 프로를 구매하고 나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 뭐 그런 챌린지 같은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리모트 컨트롤, 뭐 RC건, N1이건 플라이 앱에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플라이 앱을 조금 살펴볼까 해요. 오늘 저는 안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안전, 요 우회하는 거,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실내에서 촬영이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옆에 제어, 요 제어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선은 여기 이 화면에 들어오시려면은 드론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드론은 굉장히 발열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선풍기로 드론한테 바람을 씌워주면서 이거를 보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과열 메시지 뜨면서 기체를 꺼야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 일하고 있어서 손님 오면은 잠시 일어나야 돼요.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야드나 파운드법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갖고 미터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짐벌에 팔로우 모드랑 FPV 모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팔로우 모드일 때는 짐벌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줘요. 그런데 FPV 모드일 때는 짐벌 또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옆으로 서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합니다. 몸체가 기울어지는 만큼 이렇게 같이 영상도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촬영이 되는 것을 FPV 모드라고 해요. 그리고 고급 짐벌 설정에서 피치 속도, 피치 평활도, 피치 속도는 내가 시속 매수로 달리느냐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휙 올라가겠죠. 휙 내려가고. 그리고 피치 평활도는 브레이크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느냐 콱 밟느냐. 피치 평활도를 최고로 올려볼게요. 30. 그러면 내가 이걸 움직이고 놓으면은 천천히 움직이다 놓으면은 슬금슬금 움직이죠. 움직이다가 놓으면 그래갖고 여기에서 피치 평활도를 0으로 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놓으면은 바로 멈춰요. 그냥 브레이크가 확 뜨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치 평활도 했고 피치 속도 100으로 해버리면은 슝슝. 그리고 피치 속도를 1로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돼요. 그리고 요 회전 속도, 요 평활도, 이쪽은 전진, 후진, 좌로, 우로, 여기는 상승, 하강, 왼쪽 보기, 오른쪽 보기잖아요. 요게 요예요. 왼쪽 보기, 오른쪽 보기. 드론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게 요입니다. 피치 속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속도를 올리면은 얘가 슝슝 이렇게 슝슝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요 평활도를 높여놓으면은 얘가 슝 도는데 멈췄는데도 요렇게 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피치 평활도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노멀 모드, S모드, 시내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 다 세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노멀에 익숙해지고 이왕이면은 스포츠 모드 혹은 시내 모드 요 두 가지만 건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시내 모드는 피치 속도나 피치 평활도를 조금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오히려 반대로 높여가지고 빠른 움직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가 써보고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짐벌 설정까지 왔습니다. 짐벌 컬래브, 짐벌 캘레브레이션은 짐벌의 수평을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평평한 데 놓으시고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뭐 수동이라는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수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짐벌 중앙 묶기, 요거는 누르면은 바로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그리고 스틱 모드는 그냥 모드 2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스틱을 다른 모드로 쓸 수 있는 분은 이 영상이 필요가 없어요. 스틱 모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 맞춤 설정이라고, 여기 C1, C2 버튼 있잖아요. C1, C2 요 버튼들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FPV 모드가 없어졌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나는 짐벌 중앙 묶기, 세로 모드랑 가로 모드랑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드론을 세워놨는데 얘가 자꾸 슬금슬금 움직인다, 그때 가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어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어 말고 카메라까지 볼까요? 코딩 형식이 H264랑 H265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압축 유례 차이거든요. 쉽게 말해 264하고 265. 264가 예전에 나온 거예요. 한 100메가가 나온다면 265는 50메가밖에 안 나옵니다. 화질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264로 놓고 녹화를 한번 할게요. 녹화. 그리고 줌 확 당기고. 그래서 H265로 바꾸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겠습니다. 둘 다 4K 30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통하고 보통의 H264 요거 한번 녹화하고요. 디시네라이크 이걸로 H264를 선택해서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 보통으로 MP4로 한번 녹화해 볼게요. 아마도 MP4가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좋은 여러 가지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불러줄 수 있는 게 MP4로 알고 있고요. MOV는 어떻게 보시면은 자기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게 불러와 지는지, 혹은 자기 휴대폰에서 이게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자막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는 영상에 위치 정보나 막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깜빡임 방지 요거는 그 플로커 현상일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요게 키면은 화면에 백색이 얼마나 있는지, 어두운 게 얼마나 있는지, 뭐 그렇게 그래프로 밝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다 노출 경고는 이렇게 키시면은 하얗게 돼가지고 하이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가장 밝은 쪽. 그 부분들을 빗살을 쳐가지고 알려줘요. 빗살이 많이 쳐지면은 거기는 그냥 흰색으로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EV라는 걸 눌러가지고 노출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하얘져요. 전부 다 하얘져요. 이렇게. 노출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밝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밝은 곳에 이렇게 빗살을 쳐주는 거예요. 그냥 하얗게 나올 거라는 걸 그렇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끝내보죠. 이 안전탭에 대해서는 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추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수 있는지, 센서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알아내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정신이 없네요. 저 내일도 일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DJI 미니3 프로를 구매하신 분이나 DJI 미니3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을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계속 일일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너스로 제가 이 기체 선풍기 끄고 얼마나 있으면은 경고가 뜨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됐죠? (웃음) 2분 만에 껐어요, 2분 만에. 2분 만에 꺼졌어. 와, 이거, 그러니까 이걸 꼭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셔야 돼요. 아, 녹화 못 눌렀는데, 녹화 안 됐으면 어떡하지?